기분 좋게 질주하던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준열아, 체인 나갔어요. 체인 나갔어요. 준열아, 어떡해? 안 돼! 야, 나 못 가는 거야? 스탑. 야, 멈추는 것도 안 돼. 아, 나.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보자. 또 자전거 전문가가 또. 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돌리면서. 근데 이 바퀴가 붙어 있으면 안 돌아서. 응응. 아, 잠깐만. 그렇지. 됐어. 됐어. 오, 됐다. See, see, see. 잠깐만 있어봐. 물티슈죠, 형. 물티슈. 야, 물티슈도 어저께 하나 남아갖고 버릴까 했거든. 아, 딱 맞네. 감사합니다. 야, 네 덕에 살았다. 야, 역시 여행 전문가가 있어서 이렇게 나를 또 살리는구나. 형. 언제든지. 바퀴벌레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아, 바퀴벌레는 내가. 물 주세요. 씨씨. 아, 살았다. 그래도 계속 자전거만 타기 그랬을 텐데. 잠깐 쉬었다 가네. 잠깐 쉬었다 가네. 씨씨. Vamos. 페달을 밟는 규칙적인 리듬에 따라 체인 돌아가는 소리, 바퀴살 떨리는 소리, 부딪힌 돌멩이들이 튕기는 소리가 불규칙적인 합주가 되어 조용한 숲길을 가득 메우고 그 흐름에 따라 부드럽게 햇살이 흔들린다. 생각을 닫고 오감을 연 채 달리던 그때 오는 내내 나무숲 뒤로 숨어있던 바다가 슬쩍 얼굴을 내밀었다. 와, 형 이거 봐. 야. 와, 바다. 여기 서핑해도 되겠는데, 파도가 막 그렇게. 그치. 나쁘진 않은데? 옆에 이렇게 반짝이는 내가 있는데 앞만 보고 달릴 거내는 듯 온몸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 같다. 바다가 진짜 코앞에서 넘실대네. 그러니까. 나무 사이사이로 저렇게 매력을 흘리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지. 한숨 돌릴 겸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다. 쉬었다가? 여기? 아, 당장 바닷물로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아. 바다 한번 가볼까? 나뭇잎이 팔 벌려 감싸는 비밀스러운 오솔길에 조심스레 발을 들였다. 야. 우와. 야. 그라시아스. 와. 야. 사진각이야, 사진각. 오. 아, 물 맑다. 와. 아, 좋네. 오. 야.
시원해. 괜찮아요? 시원해. 아, 좋다. 인적 드문 곳이지만 아름다움만은 모자라지 않다. 미치기에는 제스로도 아까웠는지 들렀다 가라고 오솔길을 내어놓은 게 아닐까. 야, 물이 어떻게 이렇게 청량하냐. 파란 짠내가 밀려와 아... 발등을 적시자 벌겋게 달아오른 발이 금세 시원해진다. 아참, 이다지도 투명할까. 다시 가볼까나? 기대된다. 거기? 거기가. 야, 이 정도에서 그냥 여기만 있어도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산호초 같은 건데 이제 작품 같아. 뼈대만 남고. 여기다 딱 그 고정시켜 놓자. 아쉬우니까 기억하기 쉽게 사진만 찍고 가야지. 아. Sí, sí. 가자. Vamos. Vamos.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숫자 2가 더 좋아졌네. 두 명이나? 두 명이나. 아, 형, 지인인데? 야, 갑자기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 여행 메이트가 있는 게 여행을 진짜 풍성하게 합니다. 그니까. 사람들 보인다. 가온 거야? 가는 거 같은데요? 다 왔어, 다 왔어. 와. 야. 칼레타 부에나.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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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eta Buena. 우리가 묵고 있는 플라야 히론에서 10km 남짓 떨어진 해변으로 바다로 흘러내려 굳은 용암이 방파제처럼 파도를 막아 생긴 천연바다 수영장이다. 입장료를 내면 점심 뷔페와 다양한 음료를 무제한 즐길 수 있음은 물론 거친 파도라고는 볼 수 없는 잔잔한 바다를 마음껏 누빌 수 있다.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거나 체험할 수 있는 데다 간단하게 스노클 마스크만 끼고 바닷물에 몸을 맡기더라도 투명한 아름다움에 흠뻑 빠질 수 있다. 이런 천혜의 환경 덕에 카리브해를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칼레타 부에나. 거기에 해변 한쪽에 위치한 천연 다이빙 풀은 여유로운 이곳에 짜릿함을 더한다. 해변에 마련된 선베드는 어디에 자리를 잡든 어느 쪽을 바라보든 천연의 아름다움을 안겨준다. 아마도 자연이 인간을 위해 위대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 지상 낙원이 있다면 이곳을 닮았을 것 같다. 와다. 저거 바이 티켓 나요? 예. 예. This is two person. How much each person? 15. I heard that all inclusive. Yes, two bars, one restaurant. Two bars, one restaurant. All inclusive. Thank you so much. 자연 낙원에 발을 들였다는 감동이고 뭐고. 우선 뜨거운 목부터 적셔야겠다. 형. 일단 한잔 할래요? 그럴까? 뭐가 됐든. 좋았어. Hola. Buenas tardes. I'm looking for a non-alcohol. Alcohol, mojito. Mojito. Yes, please. Two, please. 좋아. 일단 이거 약간 웰컴
웰컴 드링크처럼 한잔 하고 바로 식사하러 가십시다. 오케이 오케이. 와우. Gracias amigo. Salud. Salud. 내가 여기 온 여행 그리고 총 마셨던 모히또 중에서 제일 지금이 맛있어? 제일 맛있어. 알코올이 안 들어갔는데. 와. 어우, 목젖을 강타하는 민트의 톡 쏘는 맛. 그래, 이거다. 준열아, 최고다. 여기 오기 잘했어. 아, 꿀맛이다. Muy bien. Gracias. 어우, 와 이거 오늘 10잔 마셔야지. 와. 레스토랑트. 3시까지예요, 형. 3시까지? 어, 지금 없네. 먹으면 되겠다. 저녁은 없어. 와, 와, 와. 야, 치킨 있어, 치킨. 프라이드 치킨. 어, 그래요? 아, 뷔페식이네. 씨, 씨, 씨. 오. 짱이다. Is that crab? What kind? A fish? Thank you. 나란히? 어. 그늘을 피해서. 아, 잘 먹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했어? 네. 아, 하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아, 기도? 응. 같이 하시죠, 그러면. 너 할 때 따라했어. 잘 먹겠습니다. 기도해. 기도해. Buen aprovecha.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Buen aprovecha. Buen aprovecha. 아, 이게 내 스타일이다. 이거? 생선튀김인가, 이거? 맞네. 치킨 맛있다. 맛있어? 응. 너 모자 이거 삐져나... 이거 괜찮아? 어, 상표? 아, 형. 응. 이거 맛있어. 역시. 응. 내가 보고 혼자보단 있어. 혼자보단 둘. 보고 있어. 응. 야, 생선이 진짜 맛있네. 생선 진짜 맛있어. 응. 너무 잘 튀겼고 간도 너무 잘 튀고 바삭바삭하고 간도 너무 잘 튀고. 깨리고. 바다 근처라 그런가? 생선 맛이 어우.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 와, 쿠바 와서 입에 넣은 것 중 단연 제일이다. 지상 낙원이 아니라 튀김 낙원이네 여기. 너무 맛있다. 오늘 점심 대성공. 형. 뭘 달라고 하는. 알게요. 생선 하나 더 먹어야겠다. 걔 어떡하지? 일어나지? 생선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러는데 응. 본인 쉬고 있네? 어,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잘 찍었어. 형이랑 투샷인데요? 여기 잡고 쓱 나가야겠다. 그 생선 다 먹으려고? 이거야? 응.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네. 진짜? 드실래요? 아니야, 나 다 꼴게. 맛있어 보이죠? 어. 고마워. 와, 누가 진짜 맛있어. 응. 생선 최고, 최고. 쿠바 와서 먹은 것도 최고 맛있어. 이거 먹으러 가셔야겠다, 씨. 이거 먹어라.
자리 잡으러 한번 가볼까? 볼까요? 아, 오, qué calor que hace. 어느 방향으로 할까? 이쪽 이렇게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게? 이쪽으로. 괜찮을까 그냥 이 사이로. 아 수영하고 뭐 하더라도 좀 이따야겠다. 수영? 너무 더워가지고 수영을 하더라도. 2시까지는 해가 좀 높으니까. 아 뭔가 좀 휴가 온 것 같네. 괜찮아? 왜? 아. 어야야야 너무 좋죠 좋다 예저씨 안경 멋있다 응 안경만 껴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죠 예전에 솔직히 그랬어 끼고 모자도 끼고 그러면은 좀 가려지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다 알아보더라고 아 그래요? 어 저는 안경 안 껴도 못 알아봐요 에이 그건 아니다 진짜 못 알아봐요 저 항상 루트가 뭐냐면 축구하러 갔다가 올 때 지하철로? 지하철로? 아무도 못 알아봐요 진짜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래? 다 핸드폰만 하고 있어 버스는? 형? 버스도 아 버스도? 네 나는 안 탄 지 참 오래된 거 같아 그래? 아 형은 또 데뷔가 오래됐고 그 우진 연우진이랑 배우 알아? 어? 연우진 선배? 어 그 더 테이블에 나왔던? 그치 어 나랑 친구야 아 진짜요? 어, 우진이 동갑이에요? 어, 동갑이에요. 오. 같이 퀴어 영화를 찍었어. 아 진짜? 어, 단편 퀴어 영화를 대박스. 찍고 그리고 오. 나서 첫 상업 영화 그 작품이 한 커트 두 커트 아, 진짜 뭔데요? 게 방자 좀 봤어. 방자 좀 봤죠. 어, 봤어? 봤죠. 거기서 조여정 선배님 하고 어. 배드 씬? 아니요. 조여정 선배님이 옷을 입으면서 막 대사를 하는 씬 있어. 나 그 뒤에서 옷을 그냥 입혀대. 다른 어떤 남자 한 명이랑. 그거. 내 첫 상업 영화였어. 어. 근데 웃긴 게 파수꾼 찍고 나서부터 그렇게 상업 영화를 시작했어. 파수꾼 찍고 1년 후에 개봉했거든. 독립영화 주인공 한번 하고. 독립영화 주인공 한번 하고 거의 어. 다시 밑바닥부터 상업 영화로 시작을 한 거지. 뭐 김종욱 찾기. 김종욱 찾기 나왔어요. 그 임수정 선배님 어. 조감독으로. 아, 아 형 나 알아. 봤어. 생각났어. 어. 그거 형 막 카메라 앞에서 막 셔츠 입고서 뭐 이렇게. 막 이거 헤드셋. 그렇지 헤드셋 하고. 끼고. 어. 기억나. 어. 우리 감독님. 꼬꼬마가 뭐예요? 시끄럽마. 선배님. 왜? 애인 생겼어요? 그게 내 상업 영화 또 첫 조연. 아... 그렇게 해서 여러 장. 대사도 있는데 그거? 어 대사도 있었어. 인형 찾기. 아 그때 진짜 너무 잘 모르고 상업 영화는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그때 영화에서 그 크루들하고 뭐 배우들하고 단체로 회식하는 씬이 있는데 그때 내가 임수정 선배 옆자리에 배치가 된 거야. 근데 선배님이 나 카메라에 잘 나오라고 자기 옆으로 자꾸 붙으라는 거야. 그때 내가 와 감동. 감동이 왜냐하면 혹시라도 지금 연기하시는데 방해될까 봐 너무 붙어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어울렸거든. 근데 편하게 붙어서 얼굴 잘 나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감동했어. 아이 김종욱! 괜찮으세요? 괜찮겠니? 진짜 너무 와 이게 진짜 주연 배우의 어떤 또 힘이자 여유구나 이렇게 생기는 거. 그때 진짜 크게 배웠어. 감동스. 임수정 선배님도 한번 진짜 뵈면 좋을 것 같아. 작품에서 그때 진짜 아무 진짜 그냥 작은 역할이었는데 너무 잘해주셨으니까.
야, 데뷔한 지 이제 5년 된 건가? 4년, 4년 됐죠. 4년. 15년에 제가 데뷔를 했고 작품은 그냥 소셜포비아를 데뷔로 치면 15년이고 응답하라 15년 11월 17년이 침묵이랑 택시운전사 택시운전사 여름에 했고 18년에 독전이 개봉하고 리틀 포레스트하고 에이 영민님 좀 이상하시다 아니 뭐예요 아니 카론이 글 하나 올린 거 가지고 너무 쉽게 단정짓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다 먹어불자 Go now and show them what's happening in here 진짜 너도 짧은 시간에 엄청 달렸다. 네.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친구가 MBC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 견학시켜준다고 갔었어요. 근데 그때 MBC 그 벽에 그 김선화 선배하고 차태현 선배가 여기 있어 벽에 기대고 있었어. 이렇게 뭐 대기하고 있었나 봐. 사인해줬어. 사인했는데 사인해준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만났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치. 나는 일단 사인 얘기하면은 인생에 세 번 사인을 받았어요 연예인. 근데 첫 번째로 사인 받은 사람하고 작품을 하게 된 거야. 누구요? 그게 한석규 선배. 어디서 사인 받았어요? 우리 회사가 2층이었고 한석규 선배님 회사가 3층이었어. 그래서 화장실을 가다가 한석규 선배님 나오는 걸 딱 만난 거야. 그래갖고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근데 이 순간을 뭔가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바로 선배님 저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 사인 좀 해주세요. 아, 2층에 있는 친구냐고. 2층에 있는 친구예요? 2층에 있는 친구예요? 친구가. 그래서 뭐 배우 하려고 하니까 그때 진짜 너무 좋았거든. 내 첫 사인이구나, 태어나서. 그랬는데 이렇게 또 작품에서 만나니까 진짜 감회가 새롭다. 한석규 선배 한 번도 못 뵀는데. 꼭 작품 하게 될 거야. 저요? 천문 촬영장에 한번 놀러 갈까? 그렇지. 최미 선배님. 네, 최미 선배님 계시네. 두 분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시는 거네. 언제 이유지? 시리 이유죠? 그치. 넘버 3 시리 그리고 서울에다. 야, 나도 너랑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첫 작품이네. 트러블. 그러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해변이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나. 뭐야? Call Me By Your Name. 아 형. 미바이언이 아 형 아까 내 속눈썹 떼줄 때 사실 좀 잠깐만